중국과 한국의 상위 수출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이 10개에 달하고 중국의 수출 단가가 한국의 약 50에서 60%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에 한국 수출업계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 2019년 1.1%였던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은 올해 1분기 9.1%로 늘었습니다. 같은 기간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도 5.3%에서 7.8%로 성장했는데 2022년 중국이 역전한 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. 반도체, 철강, 조선 등 다른 주력 수출 품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 해당 품목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점유율이 높았지만 2021년 이후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출 성장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